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일부터 중개 수수료율을 9.8%로 3%포인트 올렸습니다. 외식업주들은 볼멘 소리를 터뜨립니다. 인건비와 재료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주문이 늘수록 배민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평균 마진이 정말 10%가 안 될 정도로 마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 10%도 안 되는 금액에서 제가 하루에 배민 원 채널에서 100만 원을 팔던 사람이면 또 3만 원이 더 나간다는. 아예 배민을 탈퇴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수백 명이 모인 울산 소상공인 연합회는 배민의 배신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배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오는 22일을 가격 현실화의 날로 정하고 배달음식값 조정에 나섭니다. 배민 원플러스, 쿠팡이츠, 요기요들, 정유령 수수료 요금제, 배달앱 3사 음식값은 올리고 공공 배달앱이나 매장 판매 가격은 유지하는 가격 차등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22일엔 배달앱 규탄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지난달 민관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한 정부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는 수수료가 높음에도 음식 가격은 당사보다 낮추라고 업주에게 요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며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내야 할 배달비를 업계가 무료배달이란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이 외식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